장내 기생충을 없애는데 도움이 되는 우유 박하요법. 장내 기생충을 없애려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음식으로 식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1, 2년에 한 번씩은 구충제를 챙겨 먹으면 좋다. 장내 기생충은 침묵의 질병이다. 다른 건강 문제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증상이다. 이 글에서는 장내 기생충을 없애는데 도움이 되는 자연요법을 소개해 보려고 한다. 우유와 박하만 있으면 장 건강을 다시 되찾을 수 있다. 장내 기생충. 장내 기생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치료받아야 한다. 사는 지역이 어딘지와는 상관없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최소한 1, 2년에 한 번씩 구충제를 먹어야 한다. 아이들은 특히 더 그렇다. 장내 기생충은 아이들에게 많이 생기기 때문이다. 장내 기생충이 있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알아두면 장내 기생충이 있다는 것을 빨리 알수 있다. 다른 질병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과 비슷하거나 별로 티가 안 나는 경우가 많다. 장내 기생충으로 인해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은 다음과 같다. 통증, 무거움, 가스가 차거나 변비가 생김, 설사 등의 위장 장애, 두통, 식욕 부진, 피로감, 정신 상태의 변화가 생김, 신경질, 과민 반응 등 항문이나 코끝 가려움, 대변의 변화,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 구충하는 방법. 기생충을 제거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를 갉아먹으며 살기 때문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기생충이 더 튼튼하게 자라고 심지어 번식하도록 하는 셈인 것이다. 장내 기생충을 없애려면 식이요법을 철저하게 따라야 한다는 점을 먼저 기억하자. 기생충이 먹는 음식을 계속 먹으면 약을 먹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충을 하려고 하는 시기에는 다음을 먹지 않아야 한다. 유제품 술설탕과 단과일. 엄격한 식이요법을 하며 구충제를 먹는 게 치료의 핵심이다. 이 글에서는 우유 민트 자연요법을 소개해 보려고 한다. 생마늘과 호박씨를 먹으면서 이 요법을 같이 하면 더 좋다. 기생충을 없애는데 우유, 박하 두 가지 성분을 활용하는 것은 고대부터 내려져 오는 효과적인 자연요법이다. 하지만 이 요법을 할 때에도 위에서 언급한 것은 꼭 지켜야 한다. 유제품, 술, 설탕과 단과일을 먹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야 다른 장 문제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박하는 향이 좋고 소화에 좋을 뿐만 아니라 구충 효과도 있다. 장내 기생충을 없애주는 재료. 장내 기생충을 없애는 자연요법을 하려면 다음의 재료가 필요하다. 저지방 우유, 탈지 우유 1/2 컵, 100ml 신선한 민트 잎 15장. 만드는 방법. 냄비에 두 가지 재료를 넣고 끓인다. 끓기 시작하면 불을 끄고 마시기 편할 정도로 충분히 식힌다. 마시기 직전에 만들어서 마시는 게 좋다. 복용 방법. 다음의 방법으로 복용해야 효과가 있다. 만들어서 식힌 다음 바로 마시는 게 좋고, 공복 상태에서 마신다. 최소한 30분 후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 9일 동안 반복한다. 1년에 두번 이상 반복한다. 예방의 목적으로 해도 좋고,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는 더 그렇다. 장내 기생충을 없애는데 도움이 되는 다른 약. 사실 장내 기생충을 없애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약을 먹어야만 할 때가 있다. 하지만 일부 약은 장내 박테리아 균에 영향을 미쳐 변비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불행하게도 또 다시 기생충이 생긴다.
따라서 약을 먹든 민트 박하 자연요법 등 자연요법을 하든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하는 것이 좋다. 이 영양제는 장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기생충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며 면역력을 키워준다. 위생과 식단. 위생 상태도 신경 써야 할 문제이다. 아이들은 입을 늘 입에 넣기 때문에 특히 더 기생충이 생기기 쉽다. 그래서 손은 늘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 하지만 알레르기와 불내증 등 기생충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내적 요인들도 있다. 이 두 가지로 고생하고 있는 경우라면 특히 더 유의하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채소와 통곡물을 매일 챙겨 먹으며 건강한 음식으로 식사하는 것도 잊지 말자. 섬유질도 장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성분이다. 그리고 우리 몸이 섬유질을 소화하고 기생충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물을 많이 마시자.